제주도 사투리가 자연스러운 푸른 눈의 신부. 사리수가. 예. 제가. 아이고 신부님 반갑습니다. 신부님 손 한번 잡아봐야 줄게. 백발의 사제를 맞는 사람들의 손길이 정겹다. 아는 사람 다 기억하시는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예. 제주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함께했던 맥그린치 신부. 신부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56년 전 아일랜드에서 온 푸른 눈의 사제는 제주의 가난을 몰아내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다. 고향보다 더 고향 같은 섬 제주. 81살의 신부에게 제주는 여전히 희망이다. 한라산 중산간 지역. 사계절 넓고 푸른 초원이 펼쳐진 이곳에 성 이시돌 목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 터를 잡은 지 50년. 안개가 심한 날씨에도 80살의 노신부는 손수 운전대를 잡는다. 오늘 이렇게 안개 많이 끼었는데 여기 목장에서 아이고 우리 말들이 여기 모여서 지금 회의 중인 것 같아요. 양돈 사업으로 출발한 이시돌 목장은 현재 100여 두의 경주마 외에 약 3천여 두의 소를 키우고 있다. 이게는 괜찮아요. 그 선 본 다음에 했잖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낫습니다. 무엇 하나 그냥 넘기는 법이 없는 맥그린치 신부. 이 펠렛들 뭐예요 이거? 유기농입니다. 유기농 그 차주소들 먹는 사료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잡수세요. 제주도에서 목축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계절 푸른 목초지 덕분이다. 중산간 지역에 처음 목초지를 개간한 사람이 바로 맥그린치 신부다. 40년 전 그가 직접 씨를 뿌리고 초지 개발에 나서자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옛날에 할아버지들 이거 제주도 일본 사람들 이거 해봤다고 자연 풀 아니면 다른 풀 못 난다고 다 우리는 이거 2월 달입니까 지금 이거 푸른 풀 보세요 이거 옛날에 할아버지들은 이거 불가능하다고 일본 사람들은 이것도 해봤다고 다 실패했다고 항상 뭔 일을 할 때는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고 당연히 그건 문제가 있는 거는 풀어야 될 과제인 것뿐이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그 말씀을 하세요. 여태까지 10년도 그것만 봤어요, 제가. 목장 안에 위치한 수녀원. 매일 1시 반이면 이곳에선 한 사람을 위한 식탁이 차려진다. 수녀원이 생긴 이래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일이다. 네, 이 수녀님 덕분으로 이렇게 매일 이거 얼어 먹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소박한 밥상. 고향 아일랜드를 떠나 제주도 사람으로 살아온 지 56년. 시간은 그의 입맛까지도 바꾸어 놓았다. 언제나 혼자인 시간. 선교회의 규칙에 따라 정해진 곳에서 생을 마쳐야 하는 것이 맥그린치 신부의 정해진 삶이다.
1928년 아일랜드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9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난 맥그린치 신부. 아버지를 따라 수의사가 되고 싶었던 소녀는 더 보람된 일을 하기 위해 사제의 길을 택했다. 그리고 가족을 떠나 25세 나이에 전쟁의 막바지에 있던 한국 땅을 밟았다. 그래야 토사장, 꼭 토사장과 같다고. 전쟁 중이었죠. 출발하니까 다시 우리 만나보지 못할 줄 알았거든요. 나도 그런 생각했어요. 물론 어려웠어요. 그때 어려웠죠. 그러나 죽지 않았죠. 그렇게 운명처럼 신부님은 제주의 품 안에 안겼다. 손에는 파란 가방. 응? 이거 뭐? 파란 가방. 이거 도시락. 저녁 먹을 거. 샌드위치. 샐러드 샌드위치. 되겠죠. 빵하고 이거 같이 먹는. 샐러드 삼미지 되죠. 아, 저녁 식사. 고향 아일랜드와 많이 닮은 섬 제주도. 수의사였던 아버지 덕분에 늘 가축을 가까이 했던 맥그린치 신부. 그런 그에게 그동안 버려져 있던 제주도 중산간 지역이 눈에 들어왔다. 이거 한 언제 거의 50년 전에 저스의 집 60년도 초기 개척 농가가 생활했던 이 집은 제주도의 거센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 고향 집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 가면 우리가 이렇게 다 연결시켜서 이거 좀 프레임 하나 이렇게 놓고 저쪽도 프레임 하나 이 가마니로 덮었어요. 응? 그래서 그 가마니 위에다가 모래하고 세멘트 모르타 해서 사람을 이거 발랐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거 다 내리면 이 집 자연이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거 보라고, 이거 힘 있다고, 이 집 무너지지 않는다고 올라오라. 손 내놓고 이거 그래서 나중에 내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또 올라갔죠 같이. 푸른 눈의 이방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다. 1954년에 지어진 한림 성당은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도에서 첫 발을 디딘 곳이다. 안녕하세요. 무일푼으로 도착한 이곳에서 넉 달 만에 성당을 짓고 새로운 터전의 토대를 닦았다. 이 아이들 나 누군지 모르죠. 그렇지. 몰라. 몇 번 미사 같이 드렸는데 나 어디 사람입니까? 20도 모르지? 20도 아니지? 부산 도착하니까 이런 곳마들 미국놈 나보고 그래서 나 한국말 그때 몰라서 무슨 말인지 설명 들었지 뭐 인사 말 아니에요. 좀 욕하는 소리라고 그래서 나 애들 보고 나보고 미국놈이라고 하지 말고 아일랜드 놈이라고 표현한다고. 아일랜드 놈. 아일랜드 어디?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더 급했던 시절, 성당에만 머물 순 없었다. 한 마리의 돼지로 가축은행을 시작하고 젊은이들을 모아 중산간 지역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양돈 농가를 위해서 맥그린치 신부는 기꺼이 그들의 발이 되었다. 나도 돈 없었죠.
그래서 밤마다 편지 보냈어요. 그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또 동생, 형님에게, 또 친척들에게, 또 동장 아는 사람에게. 좀 미안하지만은 돼지 살 돈 필요하다. 그 사람들이 무슨 미친 사람 되어버렸다고. 그 고려아에 가서 선교하러 갔는데, 교회 갔더니 교회 돕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지금 돼지 기르고 싶다, 무슨 소리냐고. The island of Jeju lies in the China Sea, about 70 miles to the south of the mainland. 1960년대 초 신부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라산 중턱 3천여 평의 땅을 사들였다. The average Jeju farm has one pig or a 중산간 지역을 개척한 지 10년 만에 200여 세대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았고, 이슈돌 목장은 제주도 풍경까지 바꾸어 놓았다. 목장의 성공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양털을 이용해 옷을 만드는 한림 수직은 한때 1,300여 명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목장의 성공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큰 돈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아주 가난한 집이고 약살 돈 없고 자기 자신 일어서서 말이요, 그 남에 대해서 그 사람 기대하는 도움 꼭 필요한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거지. 이슈돌 목장의 성공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돼지 한 마리로 시작한 이슈돌 목장은 현재 요양원과 복지의원, 사료공장 등을 갖춘 대규모 공동체로 자리 잡았다. 이슈돌이라는 이름은 이제 제주 농민들의 희망이다. 범인, 이게 임자가 범인입니다. 외국 사람은 너 나 신부니까 이렇게 개인 입는 옷만 소유하고 있죠. 이것도 선물로 받았어요. 돈은 자칫 대한 관심 없어요. 돈 있어야 뭐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이죠 뭐. 할 수 없이 돈 모금해야죠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대신에 그냥 돈 주라 이렇게 돌리면서 그 식으로 보급하는 것보다 일자리 만들어서 일석이조. 오랜만에 인근 농가를 찾았다. 옛날에 여기 저 안녕하십니까. 이들은 어려운 시절을 함께 했던 초기 개척농가들이다. 고생 많이 했죠. 나무 하나 없고 집 하나 없고 그냥 돌담만, 시모님 쌓아놓은 돌담만 있고 그냥 완전히 풀밭, 그냥 허허벌 뿐이었죠. 1년 내내 24시간 일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신 것도 얼마큼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야로 일했었습니다. 저는 63년도에 70년대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날 때 이슈돌 목장은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다. 1976년 농민들에게 낮은 가격에 땅과 돼지를 나누어 준 것이다. 처음 분양받았던 40마리의 돼지는 어느덧 2,000마리로 늘어났다. 농가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슈돌 목장의 역할이다. 이 시설한 거, 이거 다 아주 옛날과 달리 이거 아주 발전돼서 좋아졌어요. 우리 직접 할 적에. 그때보다는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우리 옛날 한거 하고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고 있어요. 그것은 나로서는 아주 큰 성공이죠.
맥클린치 신부는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좀처럼 손을 놀리는 법이 없다. 저녁 식사까지 혼자 해결했던 그였지만 여태 전 큰 수술을 받고 나서는 이웃의 도움이 조금씩 필요해졌다. 식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래도 그냥 그런 생활 안에서 사시니까 그게 뭐 특별하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이제 어떤 면으로 이렇게 따지면 어떤 때는 참 존경스럽기도 하지만은 안 됐다고 그런 생각도 들지 우리는 이렇게 해드리면서 토스트와 차가 전부인 식사 한 끼 식사에도 맥클린치 신부의 검소한 생활이 묻어난다 물 설고 말 설은 낯선 땅에서 무엇이든 혼자 해결해야 했다 그리고 꽁 제주도 꽁 많이 있었어요. 또 그때 뭐 관광객도 없고 뭐 허가 그 사냥할 허가 필요 없었어. 그랬으나 그 어떤 미군 친구한테 엽종 얻어가지고 총알까지 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 산에 올라가서 꽁 몇 마리 서너 마리 쏴서 그래서 꽁 고기 많이 먹었어요. 뭐 거의 매일같이 꽁꽁이 먹었어요. 이제 안 드신다고 네, 지금 꽁꽁이 먹지 못해요. 너무 많이 먹어서. 거의 1년 동안.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챙기느라 바빴던 시간이었다. 가족을 떠나 먼 타국에 온 지 반세기. 늙은 신부의 마음은 제주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다. 좋아하는 노래. 뭐 우리 신자들끼리도 가끔 모여서 난 어릴 적에 여기 와서 노는 시간 때 여기 저 그 아이들 모여서 그때 한 사람씩 노래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노래 그래서 나보고 노래 부르라고 한국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한국말도 모르고 그래서. 오 데니 보이 목동아 이렇게 조금 불렀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아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한국 노래 배웠구만. 이거 아일랜드 노래거든요 원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 한국에 와서 틈틈이 혼자 익혔다는 맥클린치 신부의 피아노 연주는 수준급이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이유는 도전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모든 일 다 잘 됐다고 성공했다는 그거 아닙니다. 뭐 실패한 것도 있었죠 물론. 또 어떤 데는 나 미스테이크해서 실패한 거 있었고 또 어떤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실패했죠. 그러나 그거 뭐 실패 없이 그
실패 혹시 될까봐 무슨 일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이 사회에서 그런가 나로서는 그거 안 된다고 뭐. 제주도에서 그의 삶은 도전의 연속이었고 제주도는 그를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으로 만들었다. 맥그린치 신부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된다. 그의 기도는 언제나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말라는 자신에 대한 채찍질이다. 사제관 맞은편에 위치한 성 이시돌 복지의원. 저는 아주 지금 가서 우리 신부님 아주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이고 매요 난 네가 큰 거 없는 말씀하지 마 없어서. 술 먹으세요 오늘. 아니 진심. 거룩한 생활은 형식으로 아니고 무슨 이론적인 것도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여기서 매일 같이 여기 주님서 행동으로 이 환자들 이렇게 사랑하고 도와주니까 그것은 보고 판단하죠. 나 같은 사람 옆에서 그냥 뭐 하는가 보기만 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7년 전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해 마련한 호스피스 병동으로 수녀회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예. 아프면 재미없죠 뭐. 지금 춘추가 얼마 되셨어요 할아버지 나이가? 86세. 86세? 예. 저의 81. 81? 예. 동생입니다 동생. 형님입니다. 왔어요 좋은 예. 쭉 살았어요 여기. 종교에 상관없이 혼자 죽음을 맞는 가난한 환자를 위한 곳으로 목장에서 나오는 수익금 대부분이 이곳에 쓰이고 있다. 누구 집에 누구 있습니까? 한번 울지 맙시다.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신부님.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할 거 없어요. 손을 건네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에 늙은 신부의 하루는 여전히 바쁘다. 네, 어쨌든 오늘 말 한번 하겠구만. 예. 요즘 들어 경주마 목장을 찾는 일이 잦아졌다. 바로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아일랜드산 종마 야후디 때문이다. 경주마 목장은 아일랜드에서 전문가까지 영입할 정도로 맥그린치 신부가 힘을 쏟는 곳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후디야. 경주마 생산은 까다롭긴 하지만 수익성이 가장 높은 축산 분야이기 때문이다. I think it's an amazing story of how we had the patience and the diligence to come here and see the vision of what we see today. I mean, I think it's difficult, you know, for me now. I can't imagine what it'd been like 50 years ago. I mean, it's inspiring to be around. Definitely is. 아이고 예쁘다. 맥그린치 신부에게 이시돌 목장은 제주도 농업을 발전시키는 시험 무대다.
그의 고향은 언제나 섬이었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제주도. 제주도는 저의 고향과 많이 비슷해요. 사람들 그 풍속도 아일랜드 풍속과 비슷해요. 특히 농촌에서 많이 비슷해요. 하여튼 뭐 고향에 갈 생각 없죠. 뭐 죽게 되면 여기도 죽어야죠. 돌아가신 다음에도 여기에 묻히시길 원하시죠. 죽은 다음에 나 자꾸 와 보겠습니다. 응? 지난 50년, 제주도는 그의 삶의 시작이고 전부였다. 제주 사람 맥그린치 신부. 그는 언제나 제주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다.